코로나로 막혀 있었던 강원도 내 겨울 빙벽장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빙벽 등반은 늘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효연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이용해 헬멧 쓴 사람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빙벽을 오르던 등반객이 15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해마다 빙벽 등반객이 몰리는 강원도 인제의 한 빙벽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에선 지난해와 2019년에도 빙벽 추락 사고가 있었고 2018년엔 떨어지는 고드름에 등반객의 허벅지가 찢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폐쇄됐던 강원도 내 빙벽장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인데도 빙벽을 오르는 동호인들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 때문에 폐쇄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 그중에 그나마 이제 서울에서 가까워가지고. 매년 빙벽 등반객 천여 명이 찾는 설악산 국립공원은 내일부터 형제 폭포와 두줄기 폭포 등 폭포 네 곳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산악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락사고로 인해 발목등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낙빙에 의해서 어깨 같은 데 맞아서 골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빙벽 등반 사고로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한 빙벽 등반을 위해 본인의 실력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고 안전장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시현입니다.